스바의 제일교도 제일본문 자바함경 1489회 차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경에서 어떤 법의 과거, 미래, 현재 무상함을 끊고 내지 소멸하고 마치기 위해서 지관을 닦아야 하는가, 이른바 세계 과거, 미래, 현재 무상함을 끊고 내지 소멸하고 마치기 위해 지관을 닦아야 하고 수상 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나니라 했는데, 이어서 시고 제소유색 약과거 약미래 약현재 약내 약외 약취 약세 약호 약주 약원 약근 피일제비야 비야 불상 제여 실지 수상행식 역부 예시라.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아니든 밖이든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멀든 가깝든 그 일체는 나가 아니고 나와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하나니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다문성 제자 여시관자 어색 생염 어수상행식 생염이라.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관찰을 해서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염고 불락, 불락고 해탈, 해탈지견, 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작, 자지불수 후유라. 싫어함으로 즐거움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므로 해탈과 해탈지견하여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치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느니라. 불살시경이 제비구 문불소설 환희봉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제 187 탐욕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불주 사유 기수구 고독은 이시세존 고제비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구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성취일벗고 불부감임 지색 무상 지수상 행식 무상 이러한 성취는 한 법이므로 다시 바르고 뛰어난 세계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수상행식의 무상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등 위 일법 성취, 위 탐욕 일법 성취, 불감능지색 무상, 지수상행식 무상이라. 그럼 어떠한 것이 한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 이른바 탐욕의 한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능히 바른 색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수상행식의 무상함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등 일법 성취, 위무탐욕 성취, 무탐욕법자, 감능, 지색, 무상이요. 감능지수, 상행식, 무상이라. 자, 어떠한 것이 한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 이른바 탐욕이 없음을 성취하는 것이니, 탐욕의 법이 없는 사람은 능히 색의 무상함을 알수 있고, 수상행식의 무상함을 알수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상함을 알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스바이 챙기도 이체는 법문, 자바문 1489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학.